제가 드디어 떡볶이에 떡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립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걸 TMI라고 하죠? Too much information. 아니 그거를 그 뭐야? 그왜 갑자기 그 얘기 왜 나온 거야? 아, 왜이 얘기를 했냐면 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였나? 떡볶이를 너무 먹다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먹다가 좋아해서 체했어요. 체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떡볶이를 먹고 싶어서 딱 입에 넣으면 입안에 들어가는 순간 체한 것 같아요. 아, 그 트라우마가 생겼군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시 먹기 시작한 지 아직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극복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네. 그때 먹었던 게 혹시 긴 가래떡 자른 건가요? 아니면 조그만 새끼 이런 거, 이런 손가락 거. 같은 거? 예. 쌀떡이에요, 밀떡이에요? 모르겠어요. 밀떡이요. 옛날 거면 밀떡 아니었어? 우리 그렇겠죠? 어렸을 네, 때였으면? 어렸을 때니까. 밀떡이면은 사실 그게 그렇게 또 얹히기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얹히기 일주일이라고는 얹히기 쉽지 않죠. 얹히기 쉽지 않지. 그게 정말 신기한 게 떡볶이에 떡만 못 먹어요. 아, 진짜 그냥 트라우마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떡볶이에 떡만 못 먹는다라는 거는 가래떡 그런 먹어요. 가래떡도 먹고 네, 뭐 그리고 찹쌀떡도 먹고 다그 먹어요. 떡을 똑같이 뭐 튀겨갖고 이렇게 떡꼬치로 해놓으면 그렇게 그건도 먹 먹어요? 그건 아, 그건 안 먹어. 되고. 예. 오케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딱그 뭔지 떡을 떡볶이 네, 잘 떡만. 아, 못 먹어요. 그렇군요. 근데 트라우마 됐군요. 최근에 다시 먹기 시작했거든요. 왜요? 왜? 아, 이렇게 되게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먹고 아, 싶어서. 이게 그렇군요. 엄청 좋아했었으니까. 하나 먹고 체한 것 같아서 안 먹고. 한두개 먹고 체한 것 같아서 안 먹고. 걔 매번 이렇게 하다가 한 날은 이렇게 먹었는데 들어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왜 들어가지?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군요. 네,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군요. 이제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축하해주세요. 되게 축하 정말 축하드릴 일이기는 한데 이게 좀 의외인 게 명호 씨처럼 큰 대단한 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트라우마 그렇게 오래 남기 쉽지 않은데 되게 오래 남았네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자, 이렇게 뭔가 어쨌든 트라우마를 극복해가는 과정이 참 쉽지가 않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첫 경험의 중요함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뭔가 다들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 할때 맛있는 거를 잘잘 먹어야 된다. 먹어야 맞아요. 그래야지 그 음식에 대한 나쁜 기억이 안 생긴다.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 뭐 기타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 적용해 볼수 있지 와우.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좋습니다. 그 브랜드에 대한 첫인상을 이제 결정짓게 되는 게그 브랜드 처음 쳐보는 그런 기타인데 맞아요. 우리도 신생 브랜드들 만났을 때첫 기타가 별로면 사실 그 기타에 대한 인상이 그렇게 좋게 맞아요. 남기기가 힘들고 그 인상을 바꾸려면은 향후 나오는 정말 여러 대 기타들이 계속해서 그 과거를 트라우마를 없애줘야 되는 밀어내야지 그게 이제 맞아요. 없어진다라는 말이죠. 근데 그렇게 보면 사실 가장 트라우마가 강했던 브랜드는 우리는 깁슨이었어요. 솔직히 맞아요. 얘기하면은 정말 오랫동안 못 먹었던 떡볶이와도 같았던 그런 브랜드가 깁슨이었는데. 예전에 깁슨 기타를 딱 봤을 때이 저는 사실 소리도 소리지만 마감이 너무 안 좋아서 정말 싫었었거든요. 왜냐면 칠 때마다 이게 그쵸, 쓸리고 네, 맞아요. 걸리니까 싫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맞아요. 지금은 거의 극복한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리뷰를 시작하고 나서 깁슨을 처음으로 했었던 한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그 깁슨에 대한 트라우마로 똘똘 뭉쳐가지고 막 깁슨만 나오면 아우 나 이거 입에도 못 넣어 막 맞아요. 이런 느낌이고 깁슨 막야 진짜 이런 만듦새 이 가격이 말이 됩니까? 말하면서 깁슨 까기 바빴는데 저희가 3년 동안 꾸역꾸역 그거를 입에다 밀어넣은 결과 지금은 굉장히 즐겨 먹는 수준에 맞아요. 이르러서 지금 깁슨의 그또 노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럼요. 목구멍으로 넘기기 쉬운 이제 그런 재질의 기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런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그런 포인트에서 친절해지면서 우리가 그런 트라우마를 완전히 없앨 수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건 정말 긴 싸움이었던 거죠. 막긴 그런 싸움이었어요.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도 되게 오랫동안 형성이 된 트라우마고. 맞아요. 그리고 깁슨이 그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한테 그게 사실은 우리가 되게 깁슨에 대해서 아주 작은 부분만 알고 있었고 그 지금 현재는 그게 또 이런 모델들도 있고 또한 계속해서 변해가는 중이다라는 거를 몇년 동안 증명을 해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그런 트라우마가 다 없어졌다고 봐도 무방한 그런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중에 이제 가장 목 넘김이 좋고 네, 가장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거기까지 왔어요. 그 영역까지 왔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이 가격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이제 뭐 애초에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절대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없고 그 과거의 그 깡통 깁슨 우리가 그 불치
친절하고 정말 야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 값을 받아라고 했었던 그 깁슨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맞아요. 정도의 스펙과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2019 허밍버드 스튜디오 222만 4천 원. 사실 허밍버드 지금까지 했던 모델들 중에 최저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278만 원의 건속과 20% 할인 적용돼서 222만 4천 원. 둘 다 할인을 적용했는데 정가와 할인가가 전부 다 200만 원대 앞자리가 안 바뀌고 있는 거는 거의 최초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스펙 살펴볼게요. Made in USA 전장 102cm, 2.01kg의 무게, 두께는 106mm, 구프레트 뒤뜰레는 75mm, 스퀘어 숄더 쉐입에 네, 약간 네모나게 생겼죠. 라운드 숄더가 아닙니다. 좀 그래서 뭔가 좀 네모한 느낌이 좀 있어요. 각진 느낌. 네, 그 다음에 상판은 시트가스 프로스탑 올라가 있고요. 축구판에 월넛입니다. 네, 나무 무늬가 굉장히 세죠. 피니시 니트로 셀룰로스 피니시 적용되어 있고요. 4개 마호가니, 그룹 오토매틱, 키드니 버튼, 튜너. 앞쪽으로 돌아와서 터스크 너트의 너트 너비는 43.82mm. 지판도 역시 월넛, 전체적으로 월넛을 많이 사용을 했네요. 지판 공률은 406mm 반지름, 스케일 길이 24.75. 요거 이제 깁슨 스탠다드죠. 629mm. 이게 딱 보면은 이제 두께가 100mm, 101mm, 102mm 이렇게 모던하게 나오는 애들이 다 25.5를 맞아요. 가지고 있고 두께가 그 이상의 기원, 네, 106, 뭐 118 아예 막 이렇게 넘어가는 맞아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스케일 길이 629를 가지고 있어요. 프렛은 20프렛 스탠다드 프렛이고요. 픽업은 에라빅스 VTC 볼륨톤 컨트롤 픽업입니다. 브릿지 트레디셔널 벨리업 브릿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지금 이렇게 허밍버드 스튜디오의 가격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는데 여기 지금까지 어떻게 허밍버드가 출시되어 왔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훑어볼게요. 2018년도에 저희가 허밍버드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허밍버드 스탠다드가 9.0, 9.0으로 아주 좋은 점수를 받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허밍버드가 우리한테 있어서 한 줄기 빛이었던 게 뭐냐면 깁슨이 그렇게 불친절하고 그렇게 정말 만듦새가 너무너무 투박한 아 아니, 싫은 말든가 라는 느낌의 그런 스탠스가 느껴지는 맞아. 그런 깁슨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약간 유저 친화적이고 범용성으로 얘기할 수 있었던 유일한 모델이 사실 맞아요. 허밍버드였단 말이죠. 그래서 허밍버드는 우리가 그나마 지금까지 하나 희망처럼 가지고 왔던 모델이었는데 지금 사실 뭐 다른 모델들도 워낙에 이제 사운드의 레인지가 넓어져서 이제는 뭐 허밍버드뿐만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허밍버드가 많이 나오긴 했네요. 많이 나왔네요. 2018년도에 허밍버드 스탠다드 9.0, 9.0, 그 다음에 허밍버드 리갈 권속가가 763만원, 할인가가 610만원이었는데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걸맞는 네이밍이라는 한줄평으로 이게 허밍버드 중에 제일 비싼 거 아니에요? 네, 허밍버드 제일 비싸요. 우리가 네, 했던 것 중에서 네, 허밍버드 리갈 이게 9.0, 8.5, 세 중에 왕 막 이렇게 드렸었어요. 소리 진짜 좋았죠. 네, 2018 리미티드 에디션 허밍버드 월넛 아방가르드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이거의 전신이 된 모델이에요. 가격도 거의 똑같고 그게 할인 가격이 뭐 거의 비슷해서 그냥 이거의 그냥 전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리미티드 네. 그때는 리미티드 네, 리미티드였고 2019년부터 이제 리미티드가 아니게 됐으니까 그렇죠. 거기다 이제 스튜디오라는 이름 붙여서 우리도 저렴한 거에 포커스를 맞춘 거의 비슷한 모델. 이게 10년 동안 길렀던 수염을 갖고 온 남자 깁슨의 어린 시절이면서 8.5 받았고요. 그 다음에 슈프림 아방가르드 모델이 407만 2천 원 할인가 기준. 명음 씨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조바심 내지 마세요. 그렇게 비싼 옷 입지 않아도 당신 충분히 멋지답니다. 이게 약간 가격대에 비해서 조금 아쉬웠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8.0, 7.5 나왔고요. 그 다음에 허밍버드 로즈우드 아방가르드 요게 284만 8천 원이었는데 색안경을 벗겨준 친구 가장 친절한 깁슨 어쿠스틱에서 9.0, 9.0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했었던 작년 말에 했었죠. 봉조대천청 기억나시죠? 네, 허밍버드 빅스카이 블루 봉조대천청 모델이 475만 원에 8.5, 8.5. 네, 그 다음에 마호가니 아방가르드가 277만원이었는데 요게 8.5, 8.5. 그 다음에 요게 월넛 아방가르드 모델이 9.0, 9.0 이렇게 나오고 월넛 아방가르드 전에 월넛 아방가르드 리미티드가 있었고 요게 정규로 온 월넛 아방가르드가 있었고 이번에 월넛을 사용한 스튜디오 모델까지 정말 많은 우리가 허밍버드 모델을 많이 네, 리뷰를 해봤는데 대부분 평점이 8.5에서 9.0, 맞아요. 9.5까지 왔다 갔다 아주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과연 스튜디오가 그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점점 더 싼 깁슨의 어떤 뭐랄까 신뢰도를 올려주는 모델이 될지 그렇죠. 아니면은 역시 돈은 이 정도 이상 줘야 된다라는 그게 그렇죠. 싼 게 비지떡의 또 총화가 될지 오늘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밝고 화사하고 풍성하고 활용도가 높은 소리가 나는데 나는데 과연 이게 깁슨의 사운드인가? 똑같은 저 똑같은 생각이에요. 좀 더 봅시다. 네, 좀 더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어때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스튜디오 친화적인 사운드가 나긴 나네요. 과연 진짜 우리가 그러니까 깁슨을 사용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맞아요. 그 깁슨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 거죠. 우리가 깁슨을 좋아하는 이유와 깁슨이 예전에 트라우마로 남았던 깁슨에 대한 불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만들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너무 많이 해결하다 보니까 이게 깁슨인가라는 영역까지 도달한 거죠, 이제. 그 약간 절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맞아요. 이 뭐랄까 그냥 다른 이거 브랜드 테스트하면 이거 깁슨인지 모를 것 같아요. 앨범을 들어보면 마틴으로 녹음한 것과 깁슨으로 녹음한 게 사실 좀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죠? 그리고 테일러라던가 아니면은 좀 이렇게 평범한 어떤 걸로 쳤던 것들이 그게 이제 구분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깁슨으로는 저는 못 찾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엄청나게 친화적이네요. 맞아요. 그냥 뭐랄까 욕쟁이 할머니가 그 욕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다가 완전히 그냥 친절하게 변해버린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뭔가 그 집의 정체성이 좀 사라진 느낌이 살짝 있네요. 소리가 나쁘진 않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좋은 소리기는 해요.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살짝 못생긴 게 좀 있네요. 정리 좀 해볼게요. 어때요? 살짝 뭔가 좀 더 트이면 좋겠는데 이러면 또 너무 이제 좀 세고 약간 잡기 힘든 톤이네요. 이 정도 잡히긴 잡혀요. 네, 잡혀요. 잡히고 아주 안정적이고 괜찮은 사운드긴 한데 좋아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없지 않은데 벌어지진 않았죠. 아, 맞아요. 네. 그런 느낌. 네. 그런 사운드네요. 하이가 있긴 있는데 시원하게 열린 느낌은 아닌 맞습니다. 네, 그런 사운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어떤 거 들려줄 건가요? 네. 신스위메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신스위메 듣고 올게요. 뿅.
정말 깁슨의 여러 가지 우리가 모델들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아까 떡볶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정말 이 트라우마를 없애기 위해 목넘김이 좋은 걸로 이렇게 점점 하다가 과연 이걸 떡볶이 떡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수준까지 이제 떡볶이 좀, 국수 거의 그런 느낌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이걸 먹음으로써 트라우마를 극복했다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영역까지 약간 온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어요. 저는 네.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보면 200만원대 지금 200만원대 극초반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저희가 했던 모델들 중에 J45 아방가르드 모델에서 원런 모델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로즈우드 마호가니 그런 아방가르드 200만원대 있는 모델들이 깁슨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격이 정리된 대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허밍버드 스튜디오의 포지셔닝은 약간 애매한 게 아닌가? 라는 느낌이 저는 조금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사실 깁슨이라는 걸 깁슨 자체를 좀 쓰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그 엔트리를 좀 낮춰준 느낌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왜냐면 깁슨 소리 자체를 조금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조금 정리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면 많이 정리된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도입부를 열어준 느낌이에요. 왜냐면 그 위에는 그거 이외에도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깁슨한테는. 어쨌든 네, 진입장벽을 낮춰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사실 사운드가 괜찮은 사운드인데 그냥 이제 우리가 그 깁슨이라는 어떤 그 카테고리 안에서 봤을 때는 맞아요. 조금 지금까지와 좀 다른 느낌이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한주평 하나 드릴게요. 698화 블루리치였습니다. 블루리치 BR-263A 모델이었는데요. 여기에 네, 조풍엽기토끼님 인트로 안 받아주면 망하긴 망하는군요. 두 분 절대 헤어지지 마세요. 결국 받아주시게 되었지만 뭐 이렇게 해주셨네요. 네, 저희가 그때 이제 그 뭐 밥을 뭐 맛있게 뭐 밥을 먹으면 뭐 좋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네. 있었는데 네. 그때 제가 안 받아주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엔 다 받아줬단 말이죠. 아이, 그럼요. 네. 마음 넓은 사람이에요. 착해요. 네, 한줄평 이 리뷰보다 인트로에 집중해서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그 인트로를 잘 들어주신다는 게 오히려 저희는 되게 저희 리뷰를 정말 왜냐면 그 부분 사실 스킵하시고 보는 게 오히려 더 영향가가 있어요. 그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인트로. 네. 조풍엽기토끼님 봐주셔서 감사해서 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명음씨부터 한주평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트라우마를 이겨낸 것처럼 깁슨도 약간 트라우마를 이겨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많이 간 것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면 좋겠다 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 약간 조금 뭐랄까 좀 갇힌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거기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저는 3장 안에 벌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두고 보는 것도 물론 예쁘고 좋습니다만 정말 대청천 같은 넓은 하늘을 보기에는 약간 조금 아쉬움이 있다. 뭐 그런 세 장이 엄청 촘촘해야 되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벌새라.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촘촘해야 돼, 벌새. 네. 네, 점수 몇 대 몇? 8.0, 7.5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확실히 이 깁슨이 저가 형태로 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그 진입 장벽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요. 깁슨의 고가들은 점수를 잘 받고 사실 오히려 조금 저가들은 좀 점수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게 좀 아이러니한 느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깁슨이 저가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좀 더 다른 느낌의 어떤 고찰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고요. 이제 J45 말고 G45라는 모델이 곧 나온다는 소식이 있어요. 100만원대에 이제 좀 더 보급형으로 깁슨을 싼 값에 쳐볼 수 있는. 근데 그게 좀 노선을 좀 잘못 잡으면은 약간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걸 보면서 좀 드네요. 근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새로 출시하는 어떤 그 모델이어서 자신감이 넘친다고 하던데. 네, 그리고 뭐 주변의 반응도 좋다고는 하는데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깁슨에게 원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 사실 요거가 되게 중요한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정말 네. 애매하죠. 네,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깁슨에게 원하는 바들을 좀 담은 모델들이 나옵니다. 허밍버드 크로마, 허밍버드 디럭스, 허밍버드 빈티지에서 할인가가 400에서 500이 육박하는 모델들. 오히려 이런 모델들이 맘 편해요. 네, 다음 시간에 극복한 트라우마를 원껏 실험해볼 수 있는 네. 네, 깁슨다운 깁슨 모델들 3연속으로 허밍 보도록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